더 이상 지난 시대의 낡은 진보와 보수의 이념 논리에 안보와 평화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의 목표는 변함없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입니다. 진보와 보수에 따라 방법론이 다를 뿐입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상대를 친부 좌파나 숙으로 몰아붙인다면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더 위태롭게 될 뿐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대전제 하에서 함께 대화하고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미국 그리고 중국을 설득하고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지사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연금을 통해 탄생한 새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나 이러한 한반도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 모두 우리 국민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중남의 선조들은 민족 단결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윤봉길, 김좌진, 유관순, 한영훈, 이상재 선생 등 수많은 충남의 애국 열사들께서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셨고 방법을 쟁취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충남의 후손들이 엄중한 이 변화의 시기에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 주도적 역할을 해내었습니다.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하늘에 계신 애국선열들이시여, 당신들이 꿈꿨던 평화롭고 무궁한 나라를 만드는데 저희 후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후보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